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고대 한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유물유적이 같은 지역에 함께 남아있는 일본 오사카 가시와라시의 다카이다 고분군과 인근의 박물관을 찾아서 그곳에서 전하는 고대 한국과 연관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여기저기에는 고대 한국의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과 연관된 많은 유물유적과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와 연관된 유물유적이 함께 남아있는 다소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도 고대 한국과 연관된 많은 유물유적과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사카에서 나라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가시와라 지역은 이 지역에서만 보이는 고대 한국과 연관된 특별한 것들이 있어서 이곳을 찾아서 고대 한국과 연관된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나라시로 가는 기차인 JR 간사이 혼선의 다카이다 역에서 내려 북쪽으로 도로를 건너가면 바로 다카이다 횡열 공원이라는 고대 고분군이 있고, 이 공원을 통해서 지나가면 가시와라 시립 역사 자료관이 나옵니다. 이역 주변의 고분들에서 고대 한국의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와 각각 관련이 있어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유물들이 발견된 곳으로 오사카에서도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다카이다 행열 공원에는 산의 옆 안반을 뚫어 동굴 안에 유구를 매장한 다카이다 횡열군과 공원의 제일 높은 지역에 있는 다카이다 산 고분이 있습니다. 다카이다 횡열군은 6세기 중순부터 7세기 전반에 걸쳐 조형된 묘들의 밀집지로서 안반을 동굴과 같은 모습으로 뚫어 그곳에 여러 사람의 유구를 매장한 곳입니다. 이 일대에 약 200여 개의 횡혈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횡혈은 일본 도호쿠 지방으로부터 큐슈까지 일본 전국 각지에 분포하나 오사카에서는 가시와라시 지역에서만 보이는 매장 형태입니다. 횡혈의 벽이랑 천정에는 인물, 배, 새, 꽃 등의 선곽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일본 나라 시대부터 이 지역의 야마토강 가메세 북쪽 연안의 다스다 지역을 넘어서 가와치 오사카와 야마토 나라를 연결하는 다스다 미치가 관도로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쇼무 천왕이 가와치 6대 사원 중에 하나인 지쇼쿠지의 대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 현재 나라시에 있는 도다이지의 대불 조립을 발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변에는 나라 시대에 쇼무 천왕이 전국의 사원을 조영하라고 한 고쿠부지, 고쿠부니지의 가와치 유적과 다카하라 이노돈 궁의 유적들도 여기저기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카이다 횡열 공원 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다카이다 산 고분은 직경 약 22m의 원분으로 5세기 말경에 축조된 것으로 생각되는 곳입니다. 매장 시설은 꽤 오래된 형태의 횡열식 석실로
얇은 판 형태의 돌을 쌓아 만들어져 있고, 천정은 돔 형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석실 내에는 두 개의 목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서쪽의 목관은 도굴되었으나, 동쪽의 목관은 도굴되지 않은 채로, 북측에는 동거울과 다리미, 유리옥 등이 놓여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 옥장식, 금제 귀걸이, 옥 목걸이 등이 있었습니다. 이두 개의 목관 피장자는 남성과 여성이었던 것이고, 아마도 부부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장품 이외에도 칼, 창, 철정 등의 무기류, 투구, 마구, 스웨끼 등 다수의 부장품이 출토된 곳입니다. 다카이다산 고분의 횡혈식 석실은 고대 백제 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석실과 아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를 석실 내에 함께 매장한 것도 고대 중국과 한국에서 자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리미와 금박을 끼워 넣은 유리옥 등도 중국과 고대 한국에서 보이는 부장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로부터 다카이다 산 고분은 고대 백제로부터 건너온 도레인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곳입니다. 다카이다 산 고분에서 나온 출토품에서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전시되어 있는 청동 다리미는 고분 시대의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일본의 두 개밖에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주 신라시대 천마총과 공주 백제 무령왕릉 안의 무령왕비의 시신 주변에서 나온 다리미와 모양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카이다 산 고분에 매장되어 있는 사람은 백제로부터 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볼수 있는 박물관인 가시와라 시립역사자료관은 다카이다 횡혈 공원의 여러 고분들을 둘러보면서 가다 보면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관에 비치하고 있는 가시와라시 교육위원회의 사적 다카이다 횡혈 공원 자료에 다카이다 산 고분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고분의 부장품 등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5세기 말경의 원분으로 고분의 모든 방식이나 부장품의 모양으로 봐서 고대 한국과 관련 있는 묘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오사카 가시와라시의 다카이다 횡혈 고분군의 고분에서 발굴된 청동 다리미는 공주 무령왕릉과 경주 천마총에서 나온 다리미와 유사하고 다른 유물들도 고대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찾으면 일본 내의 또 다른 모습의 고대 한국을 생각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